안녕하세요. 고생 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장기박보 연장근 문제 양차 공격으로 양차만으로 이기는 방법. 예, 양상은 가만히 있어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죠. 간단한 문제 연장근 외통수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장군. 차로 때리는 수밖에 없죠. 이때 사로 먹는 수, 사로 먹는 수, 포로 넘어가면서 막는 수, 상으로 막는 수. 이거 다 해보겠습니다. 일단 먹고요. 장군. 이때 상으로 이렇게 막으면 위로 올라와서 외통이 됩니다. 그러면 장군. 이번에는 포로만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포로 장군. 막으면 때립니다. 이 때리는 수가 좋아요. 이때 이렇게 잡으면 차가 장군. 이렇게 장군 치는 수가 좋고요. 피할 수밖에 없죠. 이때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상으로 막는 수를 한번 장군. 해보겠습니다. 상으로 막으면 멍군. 역시 장군. 이렇게 때립니다. 똑같은 형태가 나오죠. 장군. 여기 장군이 요상길이라 아주 급소가 됩니다. 위로 올라오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외통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양차 공격만으로 이기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